최근 하나오션이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와 함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오스탈 주가의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우리 돈 8,960억 원을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절 사유는 오스탈이 지난해 11월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만큼 호주 연방정부가 오스탈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오스탈이라는 회사는 호주 그 부람 건조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볼 때는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고 또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앵글로 색슨족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는 오스탈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려면 자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와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오스탈 주주 일부만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 주주들을 비롯해 호주 정부도 매각 금액만 절충되면 인수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오션은 6개월 전부터 오스탈 측에 인수 조건을 여러 차례 제안한 데다 국제법을 포함해 법무적 검토 결과 인수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사실상 미국이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호주 정부도 조만간 승인 의사를 밝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한화가 오스탈 존스를 인수하는 것을 거의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존스 액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이 군함을 건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를 통해서 3국이 협력하면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이 호주의 방산 기업을 인수하는데 미국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인데 이를 통해 미국 안에서 군함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2045년까지 유무인 함선 500척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국 내 함정 건조 능력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목표인 연간 잠수함 두 척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조선소 대부분이 노후되고 기술력도 떨어진다며 미국 정치권에서조차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 해군이 35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해 300척 미만인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10년 뒤면 중국 함정 수는 450척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력이 뒤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조선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선박 건조 능력에서 훨씬 처져요,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좀 추월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는 조선소가 거의 저 폐쇄된 상태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의 조선소 능력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이를 점검을 이미 완료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능력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면 호주와 협력하면은 하루빨리 이제 중국의 건함 능력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인이 건조부터 소유, 운항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에 따라 현재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전투함을 수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산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기업 인수가 가능한 만큼 한국이 미국에서 조선소를 보유하며 함정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오스탈 인수를 호주 정부가 승인하면 결국 미국에도 함정을 수출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가 만약에 오스탈 조선소 인수한다면은 미국, 호주, 한국의 이제 삼각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됐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중국 견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데 함정을 수출할 수 있는 전축 기지가 마련되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미국과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잇따라 방문하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체계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한국을 미 해군의 MRO 협력 국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스탈 인수가 마무리되면 K-방산이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해군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폴란드와 캐나다 등 나토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중동 국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